라라랜드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라 언니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잠깐만 이거 너무 멀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식은 언제 먹었지? 어젠가 그제 먹었던 핵폭탄 오이김치, 열무김치, 밥, 미역국입니다. 오늘은 파업이에요. 너무 귀찮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었는데, 밥도 하기 싫고 하기 싫었는데, 그래도 배는 고프고 먹어야 하니 이렇게 준비했고요. 비빔밥을 먹을까 하다가 여기 안에 그 다친 게 다 헐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약간 매운 거 닿을 때. 그래서 그냥 밥 따로, 김치 따로, 미역국 그냥 거들 뿐. 이건 직접 했어요. 네, 오늘 그냥 되게 조촐한 식단인데 파업했습니다. 네,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원래 국이 여기 와야 되죠? 국이? 근데 그럼 밥 먹기가 힘드니까 그냥 여기 놓을게요. 오늘 너무 피곤했어요. 뭐 딱히 힘든 건 없었는데 몸이 피로했나 봐요. 집에 와서 뻗고 일어나서 찍는 거예요.
맛있다. 오늘 진짜 한 그릇만 먹으려고 했는데, 왜냐면 조금 이따가 과일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딱딱한 복숭아랑 망고랑 토마토, 단 토마토. 그래서 밥 조금만 먹으려고 했는데, 국 말아 먹으니까 맛있으니까 국좀 가지고 와서 밥 말아서 조금 먹을게요. 이번엔 국물이 정말 보이게 가지고 왔어요. 저번에 밥을 너무 많이 말아서 국물이 쫄아든 걸 보고 좀 충격 먹어서 밥을 좀 적당히 가지고 와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국물 좀 있죠?
이렇게 많은 게 정상인가? 뭔가 밥이 이렇게 없는 것 같은 기분이 들지?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핵폭탄, 열무김치, 핵폭탄, 오이김치, 그리고 미역국, 밥 이렇게 먹었습니다. 사실은 밥을 안 말아 먹으려고 했는데 미역국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말아 먹었어요. 아픈 줄도 모르고 막 그냥 막 먹어버렸네요. 배가 너무 고팠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소화 조금 시키고 망고랑 복숭아랑 토마토 먹고 저는 이제 취침을 할 겁니다. 네, 오늘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항상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아, 그리고 날씨 너무 더운데 진짜 더위 조심하세요. 안녕.